누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수주 위주의 원전 수출 전략을 해체 산업을 포함한 원전 전 분야로 확대합니다. 미국 등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앞세워 원전 건설 분야는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정비와 해체 등 원전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전 건설 수주 중심의 기존 수출 정책을 원자력 산업 전반으로 넓히기 위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금융지원부터 수출 제도 개선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원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방침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정한 국내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원전 건설 수주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는 55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산업까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대기업 위주인 원전 건설과 달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은 원전 정비 사업의 경우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관련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자국 내 신규 건설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원전 기업들은 서비스 시장 진출 또 시장 다변화 등의 전략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계도 이제 발껍질을 깨야 할 변화의 시점에 도래한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 금융 문제부터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보증 등 금융 문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등과 MOU를 맺고 원전 수출을 위한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새로 만듭니다. 이와 함께 안전이 최우선인 원전 특성상 원전 부품 수출을 위해선 부품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각 나라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한전과 한수원 등 대형 공기업에 들어오는 원전 관련 국제 입찰 정보를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해 다양한 사업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원전 산업을 우리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